만보기를 구할 열쇠는 효연 아가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효연 아가씨에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위서를 통달한 여의가 되는 거죠. 위서를 통달한 여의가 있다면 기꺼이 아가씨의 진맥을 맡기겠다는 말 잊지 않으셨겠지요? 아까 그자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은우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겠다는 말씀이셨군요. 하나, 의사를 통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전에 만복이가 차명을 당하고 말 겁니다. 유의원님, 불이야 비불능이야 하지 않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맹자에 나오는 유불학학지 불능 불조야. 일단 배우기 시작했다면 능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중용 20장이네요. 좋습니다. 해보죠. 허나 의서는 사서삼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허니 특훈입니다. 예, 그래야죠. 이것부터 하죠. 잠 같은 건 안 자는 걸로. 잠은 재워드려야지요. 제 벼락치기 특강을 들으시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통달하게 될 겁니다.